자, 이 그림은 불에 타 죽은 아이입니다. 제목이 너무 끔찍하죠? 근데 처음에 그릴 때 제 잠재의식에 있는 소재를 그리죠. 항상 잠재의식도 막 그 불에 타 죽은 그 아픔이 올라와서 분명히 이걸 그렸는데, 아, 처음에는 몰랐어요. 그냥 아픔으로 그리면서, 어, 이거 왜 그리지? 이게 뭐지? 막 이렇게 하다가, 우리 제자 하나가, 엄마, 이거 불에 타는 것 같아요. 하는데 순간 확 알아줬어요. 아, 불에 타 죽은 아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느끼면서 그렸구나. 그래서 불에 타 죽은 아이를 그렸습니다. 우리 아마 그 수행자 중에 불에 타 죽은 아이가 동생인 수행자가 있어요. 그 수행자의 마음을 힐세하고 막 그때 무의식정화할 때 그렸으니까 그 아이가 그 아기가 무의식정화할 때 ROS 하면서 무의식정화할 때 그렸으니까 그 아픔이 다 올라와서 제가 그 연가가 와서 그 연가의 아픔을 그린 것 같아요. 너무나 아프고 도움받지 못해서 너무 아프고 도와주지 못해서 아픈 아이, 불에 타 죽은 아이입니다.